정태는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바쁜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놀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 집중하는 정태. 엄마는 그런 정태가 마냥 신기합니다. 전문가에게 정태의 정확한 발달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정태의 집중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정태 나이 정도 되면요, 주의 집중 시간이 5에서 한 10분 정도 돼요. 이 주의 집중이라 함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어떤 다른 사람이 하도록 요구를 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정태는 어머님이 요구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정태의 모습. 혼자서도 한 가지 놀이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심과 집중력 강한 정태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정태네 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안 곳곳을 자세하게 둘러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에 놓인 이 의자. 의자 가까이에는 정태 장난감들과 책장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실에 바로 정태네 첫 번째 육아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공간은 자기 공간으로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서 편하게 놀 수 있고 놀이를 할 때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트를 깔아놔가지고 아이 다치는 거지 뭐 하니 방지시켜 두셨고. 거실의 절반을 뚝 떼어 정태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준 엄마. 장난감과 가구들을 정태의 키와 동선에 맞춰 배치해 정태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공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문가의 칭찬에 만들어준 엄마 마음도 참 뿌듯하겠어요. 저쪽 방에 놨다가 이쪽 방에다 놨다가 막 엄청 바꾸고 하다가 아 저희 집엔 이 구조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아이가 노는 동선에서 좀 더 편하게 놀면서 같이 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하나. 아이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 속에서 그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시킬 수 있고 자기만의 공간을 연출해 나갈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안정감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정태네 가족.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태가 탑쌓기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진지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태. 그럼에도 엄마 아빠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태네 육아 노하우가 숨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는 정태가 혼자의 생각과 놀이에 빠져 있을 때면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하며 말을 걸기보단 정태 혼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었는데요. 혼자 할 수 있게 뒤에서 그냥 지켜봐주는 그냥 부모가 지금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둘. 아이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요. 정태는 혼자 놀이를 할 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놀 수 있었는데요. 이 혼자 놀이 시간이 길다는 것은 계속 상상을 해가면서 뭔가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어떤 그런 행동들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독립심,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성 같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독립심과 집중력이 쑥쑥! 정태네 육아 노하우 총정리! 하나, 아이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둘, 아이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요.